승구야, 아까 그게 뭔 말이냐? 아줌마랑 아저씨랑 껴안았다. 역시다. 우리 오빠밖에 없단 게. 오빠야, 오빠야. 나 말이 맞지? 나 말이 참말이지? 응. 아, 나 참말로 만인도. 아니, 승구한테 소리 가르친다 동안 엉뚱한 소리는 해갖고. 그러다가 야가 진짜로 뻘소리 해갖고 경숙이 엄마한테 참말로 이상한 소문 돌면 어쩌려고요? 견디. 승구야, 너 시방 헌 말은 다른 데 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말을 잘못 하신 게. 그런 건? 알았어요. 승구 교육 제가 잘 시킬 텐게. 예, 그래요. 걱정 말라고. 테이프나 좀 켜주셔요. 그래요. 난 진짜 너만 믿는다. 시방 내 기분이 심히 개떡 같은 게 나 신경 건드리지 말아라. 그러고 오늘 방과후부터 오기로 한 진학 면담은 내일부터 온다.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보도록. 그러고 순영이 너 잠깐 나 좀 보자. 오늘 보자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네 아버지가 찾아왔더라. 근데 유감스럽게도 네 아버지가 그 이순결이 구제불능처럼 선생인 날 알기를 개떡같이 알더라.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네,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그 아버지한테 직접 듣고 그 앞으로 절대로 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면 술은 가져오지 말라 그래라. 술이라뇨? 예. 내가 입에 담기도 싫은 게 아버지한테 가서 직접 듣고. 여기 그냥 부모님 도장 받아오고. 받아오. 지금 뭐 하는 것이오? 자퇴는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. 누가 그걸 몰라? 그 이순결이 구제불능 인간말종 퇴학당할 것을 그래도 교장선생이 인생이 불쌍해서 자퇴로다가 제 사표부터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죠? 네, 사표요? 저도 학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학교에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단추 좀 제대로 다루세요. 아, 나지. 뭐야? 뭐냐니께? 오늘 가자게 벼락 떨어지기 전에. 언니가 시켜서 내가 지웅 오빠 편지 빼돌린 거 순영 언니가 다 알아버렸던 게. 아니, 근데 더하면 네가 대학 시험 보는데 지장 있을 것 같아서. 안 그래도 나 따라잡겠다고 길을 쓰는데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내가 시방은 입을 다 물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. 용수야. 왜? 아직도 이승의 행방을 못 찾았다는 게? 회사도 그렇고 집엔도 아직. 야! 너 시키는 것마다 왜 제대로 못하는 겨? 너야말로 나한테 한을 품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뭘 시키는 일마다 그렇게 제대로 못하냐고 못하기를. 아니, 사장님께서 못할 짓만 시키신 게 지가 본디 천성에 착해놔서. 야, 너 그 입 못 닫아?
안 그래도 그 싹바가지 땜시 내가 뚜껑 열린 뚜껑이 아직도 안 닫혔는데 너 시방 내 뚜껑을 날리려고.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싹바가지라뇨? 아는 게 없냐. 싸가지가 바가지라는 거 아뇨. 내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. 순결 씨 음색에는 이 곡이 잘 맞아요. 한번 제대로 불러나 보자고요. 짜릿짜릿 이 맘이 찌릿찌릿 내 맘이 아짜릿짜릿 아찌릿찌릿. 뭐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은디 뭐니 뭐니? 뭐야 이것이? 아니 아무것도 아니란 게. 아. 찌릿찌릿 짜릿짜릿 웃겨버려. 이것이 무슨 노래야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낮에 미세주가 왔다 갔는데 아주 말도 없이 회사 안 갔다면서요? 회사서 나 찾으면 안 들어왔다고요. 순영 아버지. 순결이 좀 보고 나올 텐게 당신도 오늘은 그냥 넘어갈 생각 하지 마라. 오늘은 내 당신 가슴속에 묻어둔 얘기 꼭 들어볼 테니까. 어디까지 아는 거냐고.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데. 그 말은 다 알고 있다는 거야? 그럼 주영 오빠도? 말해봐. 미안한 삶은 그거 내놔. 아니 편지도 책도 다 빼돌려 쓴 게 이것도 순순히 못 주제. 이경수, 차라리 미안하다고 해. 아니, 미안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지. 주영 오빠한테 난 미안해. 왜냐고? 주영 오빠를 너한테 절대로 뺏길 수가 없어서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은 게. 너 기억하니? 내가 너희 버스 안 타고 대형버스 탔다고 양심 좀 챙기라고 하던 거? 물론 나더러 양심 좀 챙기라고 하는 거면 시방 챙기고 있는 거야. 주영 오빠가 있어야 내 양심도 있는 거니까. 그려 마음껏 비웃어. 근데 이거 하나만 명심해. 주영 오빠 너한테 절대로 안 뺏겨. 주영 오빠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너한테 절대 갈 수 없다고. 내가 잡고 안 보내줄 것인 게.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가줄래? 자신만만하다. 천만에. 주용...